10월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갑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14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게 출발해서요. 낮 기온도 오늘은 22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까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쌀쌀하니까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울릉도와 독도에는 모레까지 순간풍속 시속 90k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점검 및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으로 공기질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4도, 김천은 8도로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2도, 김천도 22도 예상됩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10도, 봉화는 8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봉화는 20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울진의 기온은 13도, 포항은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울진 20도, 포항 21도 전망됩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기온도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